탐정님, 우리 성잼버하고 깐쇼셉 한번 드셔보세요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셰프님, 이 음식들을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? 네, 미식 탐정님께 한번 검증받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. 저한테 검증받고 싶으시다고요? 저 미식 탐정한테요? 아, 셰프님이 이제야 저희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구나. 와스, 나 이렇게 유명해졌어. 근데 이 성잼바오? 요거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? 아, 이거는 중국 상하이 지방 만두인데요. 독특하게 아래는 굽고 위에는 쪄져있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맛볼 수 있는 만두예요. 오! 아니, 아니. 소리가 달라요. 요 아랫부분은 부어가지고 이 바삭바삭 어? 톡톡톡 튀고요. 여기는 확실히 찐만두네요. 네, 우와. 요 고기 만두부터 한번. 오. 아, 드시기 전에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. 윗부분에 조그만 구멍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네. 살짝 누르면 육즙이 나와요. 우와. 오, 이걸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속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. 오, 구멍을 오, 근데 육즙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? 오, 아. 이 분만두 그 특유의 그 바삭하고 약간 그게 있고요. 안은 쫄깃쫄깃하고 촉촉하고 그러네요. 제가 깐쇼 새우를 준비했어요. 새우의 참맛은 깐쇼 새우를 한번 느껴보시죠. 어우, 나 행복하다. 제가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네요. 잠깐만요. 진정해. 진정해, 미식 탐정. 진정해. 오, 왜 이렇게 묵직해요? 무거운데요? 네. 오. 맛있겠다. 이만한 우유사를 입에다가 그냥 탁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깨는 것 같아요. 살이 막 요동통해요. 그리고 이 겉을 쫙 감싸고 있는 요 바삭한 튀김에 매콤하고 새콤한 그 소스, 맵기, 달달함 딱 적당해요. 살아있어, 살아있어. 오, 저도 어, 튄다, 튄다. 어머머, 뭐 파도를 타고 헤엄쳐서 내 입으로 그냥 풍당. 사장님, 너무 맛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어떻게 해요, 그게? 어떻게 해야 내 감사함의 마음을 표현하지? 제가 방송을 보니까 탐정님께서 삼행시를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. 제가 차이나타운에 오셨으니까 삼행시 하나 부탁드릴게요. 아, 제가요? 네네. 차! 차이나타운 중에서 이 이곳에서 음식을 먹으니 나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this food.